자, 이제 1번부 오늘 경기의 7번째 경기 에너스킨과 대시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짧지 않네요. 네. 아직 4경기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네. 네. 다시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작하시죠. 자, 대시는 오늘 이제 2시 경기 SNT 네. 기어스에게 또 패배를 했었고요. 네. 에너스킨은 오늘 처음으로 경기를 갖고 바로 이어서 옆코트에서 3명 ENC와 경기를 갖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유니폼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네. 빨간색 유니폼이 대시고요. 네. 이제 회색의 줄무늬 유니폼이 에너스킨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방승철 선수입니다. 골밑 들어가지 않았고요. 막 주셨죠? 네. 네. 대시에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에너스킨은 앞 경기에서 예, 이게 첫 경기네요. 에너스킨 네, 에너스킨은 첫 경기고요. 네. 대시가 이제 SNT 기어스와 그렇죠. 경기에서 패했죠. 네. 네. 1대0으로 1대1로 네. 균형을 맞추고 있는 양 팀이에요. 뭐 이렇게 게임을 보면요. 지금 뭐 거의 여기 나온 1번부 팀들은 모두 거의 그 네이밍 스폰이라고 해야 되죠. 네. 스폰서십을 적용을 해서 뭐 얼마나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네. 어쨌든 예 거의 기업명 혹은 그 자사에서 생산한 브랜드명을 가지고 지금 대회 참가했는데 네. 그 대시 팀은 유일하게 정말 그 동호회 팀명인 대시를 가지고 지금 참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확실히 오늘 처음 경기를 갖는 에너스킨이기 때문에 네. 파이팅이 일단 초반에 넘쳐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 하드웨어도 정말 예, 단단하고요. 네. 예, 그리고 뭐 지금 뛰는 모습도 상당히 열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 유니폼 색깔이 네. 아, 지금은 네. 뒤쪽에서 파울이 있었습니다. 신성환 선수. 예, 잠깐 UFC였죠. 네. 정찬엽 선수와의 신경전이었어요. 예. 선수들이 근데 이제 이쪽 룰에 좀 적응이 된 선수들은 예, 컨택이 심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서로에게 크게 동요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이 장면인데요. 예. 신성환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정찬엽 돌아서면서 슛 들어갑니다. 득점 성공. 이번에 뭐 턴어라운드 과정에 튕긴 게 도움이 됐죠? 네. 네. 점수판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대시의 정찬엽 선수가 이번 슈팅이 첫 슈팅이 됐습니다. 1대 네. 1이고요. 그렇죠. 에너스킨 선수들은 상당히 예, 지금 예. 네. 지금 에너스킨에는 좀 가드들 중에 예. 원지승이나 이승배 같은 선수들이 상당히 테크니션에 특화한 가드들이거든요. 네. 원지 선수는 목포대를 나왔고요. 모비스에서 뛴 경험이 있는데 지난 서울대 때 나왔었어요. 네. 예. 상당히 뭐 외곽슛이나 스틸, 예, 뭐 경기 운영에 되게 능력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참가하지 않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최완승 선수가 대신 출전을 할 것 같고요. 네. 원지 선수가 인제 대회에서도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아, 그랬나요? 예. 네.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정천엽이 그대로 던집니다만 리맨 맞았고요. 김기석. 에너스킨의 공격 외곽으로 전달 방승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신승환 선수가 이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느냐도 에너스킨의 그렇죠. 또 승패가 네. 달릴 것 같아요. 어쨌든 양 팀은 그 앞선 경기보다는 약간 좀 투박한 느낌이 좀 나긴 나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네. 선수들이 어떤 그 개인기가 아주 훌륭하다기보다는 좀 팀워크나 예, 어떤 그 열정적인 면으로 좀 게임에 임하기 때문에 조금 예, 그 컨택도 많은 것 같고요. 예. 골밑 돌파 외곽으로 빼줍니다. 정찬엽 오픈 찬스 2점 에어볼이 나고 말았습니다. 본인도 감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던지자마자 바로 뛰어들어갔습니다만 네,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네. 일단 에너스킨은 선수 교체를 빈번하게 가져가면서 그렇죠. 체력 관리를 네. 하고 있고요. 네. 신승환 그대로 던지는데요. 2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선수가 예 뭐 크게 뭐 어떤 부분에 장점이 뭐 크다 적다라고 지금 판단하기보다는 네. 내 선수가 어떤 그 운동량, 활동량에 따라서 지금 예, 게임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선수 교체를 좀 자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2분 30초가 지났습니다만 양 팀의 득점은 1대 1입니다. 네. 강민우 그대로 득점 되돌아가지 않았고요. 골 밑에서 리바운드 대시 돌아서면서 2대 반칙. 그렇죠. 지금 동작도 예, 사실은 예, 완벽한 파울이죠. 예, 네. 지금 동작 같은 경우에는 신승환 선수의 파울.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엄정현이 돌아 들어갈 그렇죠. 때 네. 파울이었습니다. 자유투 에너스킨은 어느덧 파울이 3개째입니다. 그렇죠. 파울 관리해야겠죠. 네. 신승환 네. 마크하던 정천엽의 파울. 네. 파울 개수는 이제 네. 3개와 1개 정도가 신승환 되겠습니다. 신승환 선수는 무슨 예 무슨 정말 비장한 표정으로 지금 게임을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앞쪽으로 전달. 그러나 좀 길었어요. 게임엔 즐기는 건 없다. 승부만 있을 뿐이다. 예.
오히려 저런 자세가 또 바람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런 게 이제 어떤 무리한 동작으로 나오거나 네. 예, 좀 불필요한 동작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뭐 경기라는 게 경쟁이고 스포츠 뭐 경쟁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임한다는 거는 상당히 진중하게 임한다는 건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김기석 자유투라인에서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리바운드 정찬혁. 대시의 공격 그대로 던집니다. 2점 길었습니다. 아 마음이 급했죠. 네. 조금은 네. 최완성 선수가 그렇죠. 본인도 웃고 있습니다. 네. 네. 드리블을 좀 길게 하면서 네. 공격권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네. 천호성 강민우 등지면서 돌았어요. 그리고 득점. 네. 정말 오래간만에 득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2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골 밑에서 두 선수가 다시 신승환과 네. 정찬엽. 상당히 좀 앞선 경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전투적이죠 지금 분위기가. 네. 두 번째입니다. 이건 네. 강민우 선수의 득점이었고요. 네. 아, 좋았습니다. 돌파 과정은 어쨌든 폭이 좋았습니다. 네. 자 이제 당사자들을 불러보고 있습니다. 네. 신승환 선수와 정찬엽 네. 선수. 네. 그렇죠. 심판이 한번 중재를 해줘야죠. 예. 네. 벌써 두 번째이기 때문에요. 네. 한번 악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은 외면을 합니다. 네. 경기 이후에 악수를 하겠죠. 네, 연습 선수들은 정말 하도요가 예. 안쪽으로 전달. 예, 강민우. 좋아요. 예. 2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살려내면서 네. 다시 한번 대시. 천호성, 정찬엽. 가벼운 몸놀림 그냥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지금은 얼굴 쪽에 이제 가격이 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양팀 선수들이 엉키면서 큰 사태로 번지진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리바운드 과정에서 있었던 네. 일단 뭐니뭐니 해도 다치는 게 부상이 가장 안 좋은 거거든요. 네. 네. 선수들이 이제 부상 방지를 위해서는 조금 생각을 좀 해주고 게임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최완승 네. 2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4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득점이 2대1입니다. 그렇죠. 수비력이 탄탄하다는 얘기도 있겠지만 네. 양팀의 이제 득점 성공률이 떨어진다는 네. 또 얘기도 될 수 그렇죠. 있겠어요. 네. 그리고 좀 양팀 선수들이 뭐 컨택을 진짜 필요한 만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공격을 완성시키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득점보다 예. 파울이 더 많아요. 그렇죠. 에너지 파울이 4개, 예. 대시가 예. 3개. 이런 경우에는 어떤 뭐 흔히 얘기하는 오프트볼 무브 그리고 선수들이 어떤 패스 게임을 통해서 게임을 좀 풀어가야 되는데 네. 그럴 정도까지는 예, 지금 역량이 안 되는 것 같죠. 네, 정말 어려운 자세로 네. 촬영을 해주고 계시는 저희 그렇죠. 카메라 감독님입니다. 네. 오른쪽 골 밑에서 정찬엽 두 명 사이인데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리바운드 에너스킨 최완승 그대로 두 점 들어갑니다. 아, 예. 분위기를 가져오는 두 점. 그렇죠. 3대2. 오랜만에 지금 예, 득점이 성공이 됐죠. 강민우 본인이 직접 돌파 예. 이미 뱉어냈고요. 에너스킨 5분여 남은 상황 신승환 정찬엽과의 만남 이겨낼까요? 돌아서면서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강민우 네. 높이와 힘의 대결이었는데 네. 네, 높이가 이겼습니다. 일단 에너스킨 쪽에서 타임아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5분 20초 남은 상황에서 네. 타임아웃 지쳤나요? 네. 최완승의 두 점 네. 슛이었는데요. 지금 예, 에너스킨은 뭐 어쨌든 뭐 대시도 그렇지만 에너스킨은 상당히 지금 체력 소모가 많을 수밖에 없는 수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양 팀 다 많이 움직여주는 경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컨택도 좀 뭐 앞선 팀들에 비해서 좀 많다 보니까 예, 상당히 지금 예, 힘에 좀 버거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에너스킨과 대시 뭐 경기 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충분히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대시가 이번 이전 경기 졌기 때문에 7승 8패고요. 에너스킨이 6승 8패이기 때문에 에너스킨이 이긴다면 에너스킨이 대시를 누르고 4위까지 올라갈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또 중위권은 혈투인데요. 네. 네. 반면에 대시는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하는 상황. 정찬엽 여유 있게 성공합니다. 3대 3 살려냈고요. 방승철 본인이 직접 그러나 들어가지 않았어요. 돌파는 정말 좋았죠. 정찬혁 예, 그렇죠. 강민우 예. 3대3 자 여기서 네. 파울이 있었습니다. 최한승 선수 웃고 있죠. 네. 파울이 에너스킨이 5개 대시가 4개입니다. 예. 최완승 네. 아주 미소가 아름다운 남자였습니다. 네. 잠깐. 4분 57초 남은 상황 네. 축구가 아닙니다. 현재 농구를 네, 보고 계십니다. 3대3 그렇죠. 탑에서 김기석 본인이 직접 정찬엽의 블락샷
그러나 반칙으로 인정이 되면서 이제 자유투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렇죠. 양 팀은 파울이 5개씩, 득점도 3개씩 사이좋은 네.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딱 5분이 지나면서 네. 3점씩 파울 5개씩. 예. 그러니까요. 김기석 자유투 들어가면서 이제 앞서가는 에너스킨 네. 4대3 강민우 앞쪽으로 라패스 넣어줄 때 저렇게 뺏겼어요. 좁은 공간에서 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못하죠. 그렇죠. 네. 최완승 돌아서면서 슛 그렇죠. 네. 정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우 한, 선, 네. 한 선수라도 이제 그 볼사이드가 아닌 쪽에서 공간을 만들어줘야 투맨 게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올라가는 과정에서 파울이었었습니다. 방승철 선수의 모습이었는데요. 네. 일단 에너스키는 파울이 6개째. 이제 이 다음 파울부터는 상대에게 자유투 두 개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렇죠. 네. 방승철과 7번의 엄정현 선수가. 네, 그래서 어쨌든 선수들끼리는 상당히 지금 좋게 뭐 몸싸움이 심하긴 하지만 선수들끼리는 계속 예, 지금 대화를 하면서 잘 지금 경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두 선수만 빼고요. 네. 정찬혁과 신승환 선수. 네. 자, 베이스라인 근처에서 여유 있게. 그렇죠. 네. 피벗 동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2점까지 네. 대시가 6대5로 앞서갑니다. 그쵸? 강민우의 네. 도전 네. 이제 4분여 초가 남으면서 치열하게 득점 싸움을 하고 있는 양팀 교체를 빈번하게 가져가면서 체력관리도 해주고 있는 에너스킨 맞습니다. 대시의 공격 강민우 2점 네. 짧았어요. 네. 앞선 분위기 좋았는데 두 번째는 안 들어가네요. 강민우 예. 앞쪽에 천호성 돌아서면서 슛 들어갑니다. 네, 7대 5 두 점 차. 예, 이제 에너스키 선수들이 조금씩 이제 체력에 대한 문제로 하드하게 수비를 못 하고 있죠. 네. 네. 자, 대시의 정찬엽 선수가 다시 한번 파울을 범하면서 6개째. 아, 예. 좀, 좋았죠. 김기석 선수. 네. 강민우의 네. 2점 슛. 네. 벼락 같은 2점 슛이었습니다. 네. 네. 깔끔하게 들어가면서 리드를 네. 찾아오는 2점이었습니다. 방승철 최완승 다시 한번 방승철 강민우 앞에 두고 레이업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상위권 있는 팀과 좀 차이를 보신다면 지금 선수들이 다 그 코트를 반으로 잘라서 모여서 지금 게임을 하잖아요. 네. 근데 앞선 팀들 같은 경우에 뭐 DSB나 NS 같은 경우에는 코트를 전부 활용해서 지금 게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쨌든 공간을 만드기가 힘든 이 3v3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지금 상위권 팀과 약간 주인권 팀의 또 다른 차이가 하나로 예,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이 뛰면서 체력도 그렇죠. 많이 예, 예, 많이 뛰어야 되고 컨택도 많아지고 네. 지금처럼 이제 코트를 좀 넓게 쓰다 보면 저렇게 1대1 상태가 되잖아요. 네. 저러다 보면 훨씬 더 하기가 쉬운데 계속해서 몰려서 3명씩 3명씩 몰려서 하다 보면 공간도 안 나오고 컨택도 많아지고 체력 소모도 많이 되고 슛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코트를 좀 넓게 좀 벌려서 하는 게 좀 게임 운영에 좀 유리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3분 4초 남았는데 일단 타임아웃이 또 불렸고요. 그렇죠. 네. 전광판이 보시면 득점이 네. 7대 7, 파울은 대시가 7개, 에너스킨이 6개입니다. 또 나란히 하고 있어요. 네, 여전히 파울이 득점이 파울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요. 주무시기 신공을 지금 골 밑에서 네. 잠깐 지금 막장을 이용해서 제가 지금 1시 반부터 계속 지금 중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뭐 필요하지만 네. 합니다. 네. 피곤함이 눈에 보이는 감독님의 네. 모습입니다. 자, 아직 4경기가 더 남아있습니다. 네. 아직 쉬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에요. 자, 자유투 이제 두 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신승환 선수인데요. 네. 아, 그리고 앞서 이제 남일건설 경기에서 네. 저희가 이제 받은 배번이 좀 잘못 나갔나 봐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1번에 달고 있던 선수가 김경렬 선수가 아니라 김상훈 네. 선수였다고 그렇죠. 합니다. 네. 이 부분 정정하겠습니다. 김상훈 선수하고 그 게임에서 골 밑에서 좋은 활약을 보였던 전상영 선수가 그 아우스라는 같은 팀에서 뛰고 있거든요. 네. 네. 뭐 저희도 확인을 했어야 그렇죠, 했습니다만 예. 이 부분이 좀 전달 과정에서 오류가 있으면서 예. 저희가 김경렬 선수로 잘못 전달을 했습니다. 김상훈 선수로 예. 정정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계속해서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8대 8이고요. 공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2분 49초 남았고 블락샷 이후에 에너스킨 득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에너스킨은 정말 에너지 티간데요. 그러니까요. 계속, 예, 그죠? 건전지같이 예. 계속해서 뛰고 있어요.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대시 네. 엄정현 정천엽 2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엄정현이 살려냈습니다만 받아준 선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또 어느 팀이 승리할지 모르겠는 게 파울이 또 있거든요. 파울이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팀이 파울을 하든 상대에게 두 개의 자유투를 주게 됩니다. 그렇죠. 에어볼이 나는 순간이었고요. 재원승 던집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2분 18초 남은 상황. 야, 이게 끝까지 가봐야겠는데요. 네, 연장전이 네. 생각이 날 정도로. 아, 그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인지에서 정확히 맞았습니다. 네. 무려 4분을 남겨놓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네. 정말 그게 연장을 갔습니다. 제가 네. 말하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과연 연장전으로 네. 갈지. 뭐 저희는 앉아서 이렇게 중계를 하지만 선수들 뛰어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예. 강민우의 득점 9대 8이었고요. 네. 2분 3초 남은 상황. 에너스킨, 김기석. 뱅크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강민우. 전호성 골밑 쪽에. 엄정현 득점입니다. 그렇죠. 10대 8. 최원승. 차중환 네. 선수가 완전히 밀려났습니다만 블락샷. 엄정현, 강민우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완벽한 블락샷이었죠. 에너스킨. 10대 8 뒤져 있는 에너스킨. 1분 네. 30초 남은 상황. 네. 직접 돌파. 그렇죠. 실패. 자, 이제 거의 이제 승부처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예. 2대 1 상황. 블락샷 다시 한 번 정 엄정현이었습니다. 아, 예, 블락샷까지 좋았는데. 자, 이제 2점 슛이었고 네. 그 이후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강민우의 득점 메이킹 해줬고요. 들어갈 때 엄정현의 네. 블락샷. 아, 예. 엄정현 선수가 블락샷에서 상당히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블락샷에서는 반칙이 인정이 그렇죠. 되면서 네.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겠습니다. 아, 네. 컨택이 있었죠? 네. 예. 이게 모두 들어가면 10대 10이에요. 아, 네. 그러면 연장이거든요. 그렇죠. 10대 9. 2구 준비합니다. 네. 방승철. 2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강민우. 에너스킨은 네, 동점기회를 좀 날렸네요. 아쉽겠습니다. 천호성. 네. 그러나 남은 시간은 1분 14초. 들어갈 때 파울. 에너스킨도 이제 팀 파울에 걸렸습니다. 네. 이제는 자유투 싸움. 그렇죠. 10대 9 한 점 차. 강민우의 자유투. 네. 만약에 연장전을 가게 된다면 네. 뭐 오늘 경기에서 보여주는 연장 경기 중에 첫 번째 연장전이 될 가능성이 그렇죠. 매우 큽니다. 맞습니다. 예. 뭐 앞선 경기 결과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예, 어쨌든 네. 예, 오늘 경기에서는 예, 저희가 중계한 경기에서는 첫 번째 연장전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들어가지 않으면서 아, 두 개도 안 넣죠. 네. 네. 조금씩 그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신승환 예. 외곽으로 전달. 그리고 득점 예. 성공합니다. 아, 10대 10 예. 동점. 그리고 동점 만들었죠. 네. 예. 대시. 대시도 지금 현재 지금 득점 관련 생산률이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골 밑에서 엄정현의 득점. 아, 11대 예. 10. 이제 40여 초. 그렇죠. 김기석 본인이 직접 가나요? 돌아서면서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놓쳤어요. 아. 공격권은 대시로 넘어갑니다. 치명적인 볼 실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11대 10 한 점 차. 파울은 또 정확하게 8개씩. 그렇죠. 네. 자, 지금은 또 신승환 선수에게 또 이 장면에서 네. 그렇죠. 파울이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투기 아니라 파기였죠. 네. 네. 그러나 이걸 또 놓쳤어요. 강민우 네. 선수가. 아, 어쩌면 결정적인 예, 승기를 잡을 수 있는 득점을 놓쳤네요. 예. 11대 10. 에너스킨도 아니면 뭐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모든 그렇습니다. 분이 아시겠지만 네, 충분한 기회는 있고요. 네. 대시부터 다시 공격에 그렇죠. 들어가겠습니다. 네. 골밑 쪽으로 전달. 엘리엇 들어갔어. 정찬엽. 분위기까지 가져오는 멋진 득점. 그리고 자유투. 그렇죠. 네. 아, 이번에 결정적이었죠 정말. 엄정현과 정찬엽. 네. 정찬엽의 추가 자유투. 네. 아, 대시가 그냥 마무리 능력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게임에서만큼은 네 마무리 능력이 좋아질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자유투를 또 놓쳤습니다. 네, 아, 선수들이 아 정말 한국 사람 칭찬하기 힘드네요. 네,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2대 네. 10. 2구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2공이 다시 한번 대시 쪽으로. 그렇죠. 27초가 남았거든요. 네. 네. 아 대시 힘드네요 1승하기.
12대 10. 예. 두 점 차. 그러니까 자유 투아나였으면 거의 승기를 잡을 수도 있었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아, 이 백도가 좋았죠. 네. 아, 예. 다시 한번 외곽으로 빼줍니다. 2점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대시. 엄정현 파울 인정되지 않았고요. 예. 강민우 10초 할, 남은 상황. 공격을 할 이유가 없죠? 네. 예. 공격을 할 이유가 없죠? 3초. 네, 이제 2초. 그러나 이제 5초가 남아 있는 예. 에너스킨. 2점 슛을 무조건 넣겠죠. 그렇죠. 2점 슛 넣고 이제 자유투를 얻는. 그러니까요. 네. 그대로 던집니다. 2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예, 대쉬의 볼이었네요. 네, 네, 3초가 남았고요. 네. 이제 에너스킨의 볼입니다. 네. 3초, 2초 그대로 던져봤습니다만 여기서 파울이 나면서 자유투 두 개가 주어졌어요. 0.9초 남았고요. 이 두 개의 오늘 승부의 향방이 갈리겠습니다. 그러나 점수가 13대 10이에요. 이 장면인데요. 자. 의도적인 또 파울 작전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좀 심판이 예, 좀 동작에 예, 좀 속은 것 같습니다. 네. 뭐 두 개를 다 넣더라도 대시의 승리가 뭐 사실상 확정이 네. 되어 보입니다만 최한수 선수가 상당히 지능적이에요. 지금 플레이 네. 보면 네. 밀고 들어가지 뭐 않았습니다. 오프레스 파워를 얻어낸 장면도 그랬고 지금 장면도 그렇고 상당히 지능적으로 플레이를 했지만 네, 득점을 만들지는 못했네요. 2구, 2구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네. 결국 치열했던 에너스킨과 대시의 경기는 대시가 13대 10으로 신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네. 대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SNT 기어스에게 패배를 하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만 이번 경기를 승리를 하면서 오늘 1승 1패를 기록을 하게 됐고요. 그렇죠. 에너스킨은 이제 코트를 옮겨서 3명 ENC와 경기를 갖겠습니다. 네. 저희는 조금 쉬었다가 SNT 기어스와 팀 우지원의 일반부 마지막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풀밋 들어가지 않았고요. 막 주셨죠. 네. 정찬엽 돌아서면서 슛 들어갑니다. 아들들 중에 예. 원지승이나 이승배 같은 선수들이 상당히 테크니션 강민우 등지면서 돌았어요. 그리고 득점. 네. 정말 네. 두 번째입니다. 이건 네. 강민우 선수의 득점이었고요. 네. 다시 한번 대시 천호성 정찬엽 가벼운 몸 놀림 그냥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지금은 얼굴 쪽에 이제 가격이 리바운드 에너스킨 완성 그대로 두 점 들어갑니다. 분위기를 가져오는 두 점. 지쳤나요? 네. 최완승의 두 점 슛이었는데요. 네. 지금 예. 그 선수가. 아. 자 베이스라인 근처에서 여유 있게 네. 정찬엽 선수가 다시 한번 파울을 범하면서 여섯 개째. 아, 예. 여유 있게. 예. 피벗 동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점까지. 네. 강민우의 네. 2점 슛. 벼락까지 네. 연장을 갔습니다. 제가 말하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과연 연장전으로 네. 갈지. 저희는 앉아서 이렇게 중계를 하지만 선수들 뛰어. 자 이제 2점 슛이었고 네. 그 이후 장면이었습니다. 최원승 네. 차정환 네. 선수가 완전히 밀려났습니다만 블락샷. 들어갈 때 엄정현의 블락샷. 득점 관련 생산률이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골 밑에서 엄정현의 득점 11대 10. 11대10 판정 다시 공격에 그렇죠. 들어가겠습니다. 네. 골밑 쪽으로 전달 엘리엇 들어갔어요. 정찬엽 분위기까지 가져오는 멋진 득점 그리고 자유투. 그렇죠. 네. 아 이번에 결정적이었죠 정말. 엄정현과 정찬엽 네. 득점을 만들지 못했네요. 2구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네. 결국 치열했던 에너스킨과 대시의 경기는 대시가 13대 10으로 신승을 거두게 됐습니다.